양대 왜 이렇게 땡기니? 아, 커피 누가 보내주셨는데 진짜 잘 보냈다. 당대 왜 이렇게 땡기는 거야 오늘? 아, 원래 안 먹는데 나 이런 거. 언니 오늘 쇼 안 해요. 금융치료 뒤에서 옷 정리하고 있어요. 옷 정리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뭐 시청자분들이나 나나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난 한두 번이라 생각해. 진짜 한두 번.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다녔었잖아. 그런데 어제도 메이크업을 안 받고 나오고 오늘도 메이크업을 안 받고 나와서 진짜 메이크업을 대충 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머리 안 감은 티가 딱 나고 메이크업도 쿠션만 때려가지고 찌끈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 일할 준비가 안돼 있구나. 그럼 뒤에서 옷이나 걸어라 그랬지. 금융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출근 시간이 9시로 고정이 돼요. 저희가 원래 9시 일주일, 11시 일주일, 9시 일주일, 11시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9시에 2주 나오고 11시에 2주 나와요. 그럼 11시 나오면은 진짜 삶의 질이 틀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9시 고정 나오고 받아가는 돈도 자기 원래 가져가는 돈 반밖에 못 가져가죠. 상대를 바꿀 정도면 근데 꾸미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좀 잘 꾸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터치를 하고 싶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머리는 사실 여름인데 매일 감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화장이 돼 있어야 돼. 나는 기본적인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머리가 재탕인데 과연 예전에 있던 아가씨들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빨을 안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말을 하는데 아가리 똥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지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 손님을 상대하러 나오면서 씨발 이빨도 안 닦고 나오냐고. 네 지금 입에 아가리 똥내 난다면서 뭐 막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완벽하게 준비는 하고 나와야 된다 생각해. 나 안 되면 샷 가는 게 정답. 안 되면 샷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금융치료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 너무 짜증 나는 게 내가 지금 너무 당연한 소리를 계속 하니까 이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건전바를 원한단 말이에요. 건전바는 진짜 건전한 거잖아. 공연 보고 토킹하고 재밌게 노래하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에러를 하는 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면접 보고 그럴 때 여기 내가 다 설명을 하고 2차가 안 되는 가게고 그런 에러가 안 되는 가게고 그래서 좋아서 왔어요 했던 년들이 손님이 이제 많으면 안에 앉잖아요. 남자 손님이 그러면은 남자 손님한테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남자 손님 팔짱을 끼고 이래갖고 여기를 막 비비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 봤어. 그래서 내가 지적도 했고 다른 언니들도 지적을 했는데 내가 한 번은 테이블 밖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테이블에 띵 오면서 이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 한번 뭐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딱 걸려가지고 뭐라 해버렸어 얘. 내가 지금 그런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너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너 진짜 그렇게 한번 굴려볼래? 아 진짜 이런 거 당연한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요즘에. 왜 자꾸 당연한 거를 내가 말하게 만들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몸 싸게 돕고 하지 마라. 야 화장을 못하면은 네가 받고 나온나. 머리 재탕 같은 거 하지 마라.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나와. 못하면 샵 가. 왜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단계 땡겨. 당 충전. 언니가 선물이에요. 왜요? 그리고 빨리 와 저거. 왜? 가실래요? 어머 대용님 지금 빨리 와요. 저거 빨리 가실래요? 서울 몰라 빨리. 나 여기 있어? 엄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투자님 가신대요. 바빠갖고. 이거 선물 받았어. 투자 언니 선물이야 이거. 회장님이 투자 언니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짧고 굵게 노시다 가셨어요. 짧고 굵게 노시다 갔어. 이거 언니 회장님이 언니한테 드리는 선물이래요. 내가 이걸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카드로 했어요? 현금으로 다 계산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걸 빼주겠어요, 팁으로? 아니야, 우리 팁도 많이 받았어. 아가씨들 다 챙겨주셨어.
그리고 뭐 동진이한테 주고 돈으로. 거기서 우리 밥 만들고 갈까요? 이따 더. 아 죄송합니다. 줘봐야 소용없어. 왠지 알아? 뭐야? 내가 그래 알뜰살뜰 챙기면 뭐해. 아 그건 또 아니 그 말 많이 벌고 메이크업 받고 나오라니까 메이크업도 아, 그거, 안 받고 나오고 아 그건 또 그래 맞아. 무슨 아프리카 색감자처럼 기어 나와. 아 그건 또 맞아요. 어 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그건 또 맞아요. 어? 여러분들 저 이제 일하러 가볼게요. 아우 아 그래도 뭘 팁을 가져가 이런데 내가